예, 대나무 Y자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나무,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나무가, 예, 이 대나무를 심기 전에 예, 비닐하우스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비닐하우스 철거를 안 하고 그 안에다가 예,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가시 받은 위치를 잘 보시면, 가시 받은 위치. 배는 지금 이제는 Y자 형태로 해가지고, 원래는 큰 가지 두 가지 있었는데, 이제 요 근래에 새로운 가지들을 몇 개씩 받았습니다. 갱신하는 겁니다, 가시를. 그래가지고, 예, 양쪽으로 가지를 만들어서, 예, Y자 만들고, 여기에서도 Y자 만든 데서도 또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저 복숭아 나무 양쪽으로 가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서 오른쪽 가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에 올라간 예, 도장지는 전부 다 제거한 상태고, 예, 퇴비도 줘놨습니다. 예, 나무 주변에다가 퇴비도 줘놓고, 예, 원래 있던 하우스에서 예, 기둥을 뽑지 않은 상태. 우리 있은 게, 예, 나무 묶기도 좋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다닌 길은 아마 SS 분무기라든지, 뭐, 경운기라든지 작업 차량이 당기는 길이었고, 예, 이거는 이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위로 올라간 가지들은 말끔히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올해 새로 나는 가지들 중에서 예, 꼭 필요한 가지들은 여기는 뭐 거의 다 자른 것 같습니다. 일부만, 저 보이는 거 일부만 몇 가지만 남겨놓고 다 잘라줬습니다. 예, 배나무. 예, Y자 재배하는 예,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지를 골고루 배치를 잘 시켜가지고 너무 위로 올라간 가지들을 많이 없애버리고 예, 가지를 옆으로 유인해서 예, 결실 잘 되게 만드는 것은 뭐 복숭아나 뭐 다른 나무하고 비슷합니다. 요 위에 여기에 묶은 가지들은 요 묶은 가지 요 위에 있는 가지들을 너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꽃눈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 옆으로 가게 되면 꽃눈이 잘 만들어집니다. 예, 오늘은 배나무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오늘은 배나무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또 다른 농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배나무를 상당히 넓게 심은 농장이고 배나무가 아직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배나무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농장에 비해서. 얘는 가지를 몇 개씩 만들어가지고 옆으로 쭉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배나무는 전부 다 위에다 이렇게 철조망 예, 이렇게 가로 세로로 망을 쳐가지고 여기다 나무를 묶습니다. 이거는 전지하기 전의 배나무인데 여 위로 올라가는 가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많게 되면 이제 올해에는 수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 중에서 꼭 필요한 가지들 이외에는 전부 다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필요한 가지들 중에서 일부는 예, 다시 요 줄에다가 옆으로 붙들어 맵니다. 옆에다 붙들어 매는데 이 나무가 너무 올라가서 조금 붙들어 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 줄이 있어야지 될 텐데 이
이 나무 대부분보다는 위에 가지들이 더 높기 때문에 유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어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는 게 대체로 배나무는 이렇습니다. 복숭아 나무도 이렇게 많이 나고 자두나무도 많이 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나면 과일로 갈 양분이 이 나무 큰데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해가지들 중에서 몇 가지만 늘어뜨려 가지고 꽃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꽃이 피는데, 예, 내년에 올해 꽃이 필 놈들은 꽃눈들은 요거는 해가지라서 안 되고, 요거는 해가지는 이제 내년에 올해 한 해 더 묵 이렇게 꽃눈을 만들면 내년에 꽃이 피는 것이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요런 것들이 이제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해가지에서는 해가지만 만들어 놓으면 해가지는 한 해 더 묵어야지 꽃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전지하기 전에 배나무 모습입니다. 대체로 저들 다니기는 좋은데 이 나무가 높아가지고 나중에 수확하기 어려울 것 같고, 위에 도상지를 옆으로 눕히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요는 물은 요 나무 사이에 한 개씩 점적 호스로 가지고 위에서 땅바닥에 깔면 혹시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배버린다고 위에다가 물 주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가지가 더 많은 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간 가지가 많은가.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가 훨씬 많고, 이거는 뭐 비료가 나무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나무 가지가 많이 안 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난 거.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났다고 틀림없이 나쁘고, 이렇게 많이 났다고 특별히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너무 세력이 약해가지고 가지가 전혀 안 난다든지 너무 적게 자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렇게 가지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비료가 많으면, 대비가 많으면, 영양분이 많게 되면 열매 쪽에서 소비될 과일 쪽에 소비될 영양분을 그리로 덜 주고 과일로 덜 가게 되고 나무가 크는데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생장 쪽으로 유도돼서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뭐 100이라 하면 이 중에서 100의 가지 중에서 한 개 두 개나 몇 개나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라 버립니다. 예, 오늘은 배나무 전지하기 전에 배나무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예, 배나무 기르는 포장입니다. 배나무. 예, 전지하기 전의 모습으로 위로 쭉쭉 올라가는 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도상기라 하지. 여기는 이제 나무가 좀 낮아가지고 다니기가 기계 다니는 것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대체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여기는 뭐 다른 시설은 없고 나무 먹는 시설도 없습니다. 나무를 줄기를 당기는 시설도 없는데, 이 기존에 있는 나무에다 묶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에다 끈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재배. 지금 보면 이제 Y자 재배. 비슷하게, 이런 가지는 꼭 두 개가 아니라도 한 세 개씩 이렇게 재배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여기 꽃눈입니다. 이런 게 꽃눈. 꽃눈이고, 해까지에서는 안 오고, 해까지에서도 꽃눈이 온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요건 꽃눈이고, 이제부터 쭉 올라가면서 여기 꽃눈인데, 요에서도 저게 위에 있는 게 저게 꽃눈입니다. 묵은 가지에.
이걸 유인을 못 해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배나무. 이거는 이제 상주서는 배를 굉장히 대단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고배, 화산배, 원항배. 예. 품종은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 가지를 예, 묶어가지고 옆으로 유인해가지고 예, 수확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간에 다 비슷합니다. 감나무도 이렇게 재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나무. 이제 앞으로는 감도 한 나무에서 무조건 크게 길러가지고 맛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라 그러면 예, 가지도 유인해주고 가지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또 열매도 좀 섞어가지고 해서 예, 원하는 품질의 예, 감도 재배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단감은 그렇게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주에서 재배하고 있는 예, 둥근 곶감을 만드는 둥시감이라든지 이런 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적과라든지 전지라든지 예, 수형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을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배나무를 보여드렸습니다.